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주제는 2022년 운이 좋아지는 사람이 겪고 있는 징조 현상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본인들이 느껴야 되겠죠, 이런 거는. 이게 이제 좋은 운도 있겠지만 또 악운도 있겠죠. 내가 요즘 뭔가 잘안 돼. 뭔지 모르게 꼬여. 이상하게 뭔지 모르게 뭔가 가리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을 때는 이게 악운이 나한테 온다라는 느낌이고. 요즘 들어서 이상하게 뭐가 좀잘 풀리는 것 같아. 느낌이 굉장히 좋아. 그리고 즐거워. 사람 세계에든 어떤 내가 일하는 과정에서든 모든 게 뭔지 모르게 수월하고, 근데 그런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건 아니고, 내가 운이 들어오고 좋아지려면 운만 있어 갖고 되진 않아요. 뭐가 복이 있어야 있어야 돼요. 복과 운은 하나가 돼서 일심동체가 돼서 그게 나한테 와야 굉장히 좋은 현상이 생기고 좋은 일들이 많아지는데, 복과 운이 같이 결합이 되면 굉장히 나한테 좋은 일들이 생기고 뜻을 이루게 되는 밑받침이 되는 거죠. 운이 들어오는 현상을 말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한 가지로 한 면만 가지고 말할 수는 어려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운이 들어오기까지는 내가 많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황이 굉장히 악재가 생기고 내가 저 밑바닥에 떨어져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힘든 고비를 넘기고 힘든 과정을 겪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은 어떠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진화가 돼요. 생각도 진화가 되고 마음도 커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나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생기고 멀리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눈도 생기고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겨요. 이러다 보면 내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인간으로 진화가 돼.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내가 터득하는 것들, 내가 느끼는 것들, 공부를 하는 거지, 인생의 공부를.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일을 겪는다. 사랑의 시련도 마찬가지고, 공부의 시련도 마찬가지고, 어떤 회사 생활에서 시련, 직장 생활에서 시련, 장사의 시련, 이런 거를 쓴 맛을 본다고 하면 이분들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고, 운이 배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아파 봐야 내가 이 삶을 알아요. 시청자분들이 이제 40, 50대 여성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 저는 맨날 아플까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아픈 부위가 다르고 그분의 진단이 다르잖아. 몸이 아파서 아플 수도 있고, 질환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어떤 기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봐야지, 진단을. 이거는 굉장히 작은 면모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운과 복이 많아지려면은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을 지어야죠. 복 짓는 생활도 하고. 나는 여러분들한테 특히 이제 젊은 우리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복 짓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 하나 안 버리는 것도 복 짓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거운 건 들고 가시는데, 저만큼 가시는데 힘겨워할 때 잠깐 들어주는 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것들이 복 짓는 거예요. 길거리에 침만 뱉는 것도 복 짓는 거고.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으니까 생활에서 복을 만들어 간다. 내가 누군가를 크게 도와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희생을 하고, 이런 것도 복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복을 줄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나한테 큰 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집안이 잘 되면. 아유, 저 아저씨 그렇게 복 짓더니 복 받은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이 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민연에는 우리 복을 많이 짓는 이민연 되시고요.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해. 아무것도 아니야. 고백하기 두려운데, 내 고백결과 미리 알수 없을까? 해결했어. 해결했어.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야? 반갑습니다, 감독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진짜 희망찬 예.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예. 이제 대운, 운. 운. 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는데, 예. 사실 운이 들어와도 네. 본인이 그 운이 들어온 시기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일반인들도 나에게 들어오는 운이 네. 나타날 때 네. 징조를 알면 놓치지 않지 않을까. 우리가 운이란 것은 불운과 호운이 있어요. 근데 이 불운이란 것은 아, 내가 어디 선생님 상담하러 갔더니 운이 들어왔다는데 왜 이렇게 운이 뭐 들어왔는데도 이렇게 되는 일 없고 일이 꼬여지고 뭐 사건 사고가 나고 뭐 금전에도 바람이 불고 아우 재수 없어 나 운 들어왔는데 왜 이래 이러잖아요. 물론 사주마다 다 틀리겠죠. 근데 우리가 이 대운이 일반인이 먼저 들으면 10년을 봐요. 1년 2년 이렇게 지나치고 이렇게 1년에서 3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언니야는 사장님은 뭐 운 들어왔어 대운 들어왔어 이 운을 받아야 돼. 물론 운이 들어오면 대운을 받아야죠. 근데 하늘에 운이 있고 천운이 있고 호운이 있고 불운이 있는데 운이 이렇게 들어올 때 징조가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어요. 자 가정사에 한란바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사업하신 분 같은 거는 대운이 들어왔는데 자꾸 이 금전적으로 이렇게 바람 불죠. 귀신바람. 그러니까 아유 집에는 운이 들어왔는데 잡신바람 불어. 잡귀가 따라붙어. 이러잖아요. 오기바람 분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운이 들어올 때 먼저 인간부터 치고 들어와요. 사람도 인연짝도 떨어지고 또 특히 금전도 한란바람 들어오고 모든 것이 막힘없이 잘 가야 될 이 시기점에 운이 들어올 때는 모두 바람이 불어요. 되는 일이 없어. 그거를 1년에서 3년 가까이가 많은 바람이 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운 받을 때 운 받아야 될 거 왜 안 받았지 이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먼저 금전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운이 들어올 때는 건강을 먼저 체크하시고 옆에 주위 인간 바람 생각하시고 또 특히 금전주 이런 걸로 이렇게 사건 간제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운이 우리가 이렇게 들어올 때 아 내가 왜 이러지 이게 왜 이러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간에 맞아서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운 자체가 운이란 게 들어오면은 불운과 같이 섞어져 들어와. 그러니까 운이 들어올 때는 먼저 안 좋은 것부터 치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운이 들어왔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피부로 느낄 때는 일이 자꾸 꼬여들어가고 되는 일이 없을 거야. 재수가 없을 거야. 그럴 때는 우리네 같은 선생님들을 찾아가셔서 상담하 의뢰해서 운이란 데에서 자초지종하게 운은 공론에서 운을 받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안 좋은 기운 같은 거 빨리빨리 이거를 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운이 들어올 때 먼저 진전은 몸부터 치고 금전부터 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거의 2, 3년을 거의 많이 이렇게 힘들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모르잖아요, 일반인이. 빨리 알아야 되는데. 그럼 모르기 때문에 운이 들어올 때는 먼저 안 좋은부터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누구나 잘 아실 거예요. 요즘 하도 유튜브에서 선생님들 말씀해서 우리네보다 일반인이 요즘은 우리한테 제자가 많아요. 그래서 예. 조언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도 운이 들어온다. 그렇죠. 거예요. 내가 말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내가 운이 들어와서 되고 로또를 샀는데 아 5만원짜리 5천원짜리 왜 이렇게 잘 되지? 이것도 여러분 하나 운이에요. 그리고 아 나 이렇게 자꾸 누가 이렇게 식사를 하자든지 그리고 몸이 많이 바빠 운이 막 들어올 징조에는 쓸데없이 바빠. 그렇기 때문에 대운이 들어올 때 먼저 치고 들어온 게 건강과 금전바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잘 알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 저는. 업무가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아. 나도 모르는데 적성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해결했어. 대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야? 나한테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쵸. 내가 바로 이렇게 뭐 눈 감고 뜨자마자 뭐 어디서 뭐 돈벼락이 떨어진다거나 안 됐던 일들이 해결된다는 거나 이런 거나 그건 좀 차후의 일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운이 들어온다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운이 들어와도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대운은 분명히 징조를 줘요. 물론 흉운으로 반대로 갈 때도
징조로 주시긴 하지만 사실은 누가 운이 좋아지는? 이건 정말 또 간절하고 누구나 바라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 알아채서 요런 때 더 노력을 하신다면 성공 궤도로 가시는데 굉장히 좋으시겠죠. 이때면 뭐 주변 환경의 변화 뭐 이런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내가 운이 좀 바뀌고 싶다 하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가구 배치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받으실 수 있잖아요. 뭐 요 또 내 운에는 내 사주에는 어떤 방향으로 뭐 이렇게 해라 어떤 색깔을 해라 이런 것도 하나의 내가 할 수 있는 운을 조금 빨리 받아들이는 일 중에 하나지만 인맥 변화가 많이 생겨요. 인맥 변화가 그동안에는 나한테 거의 도움이 안 되고 이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일이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부분들의 인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상하게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날 도와주려고 한다거나 이 사람 만남으로서 기분이 좋거나 하시는 인맥 변화가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뭐 지인, 친구, 쓸데없는 사람은 다 가게 돼 있고 어차피 많이 조금 운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옆에 붙으실 거고요. 얼굴의 찰색.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머 얼굴이 좋아졌다, 얼굴이 안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얼굴의 찰색이 분명 밝고 환하게 바뀌시는 뭐 하지 않았어. 마사지도 하지 않았고 뭐 속을 다스리는 뭐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얼굴이 굉장히 찰색이 좋아지되거나 너 얼굴 좋아졌어 하는 느낌. 근데 본인도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내가 얼굴이 조금 많이 좋아졌네. 그렇죠. 내가 스스로 저 제일 잘 알잖아. 이 부분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사실은 얼굴의 찰색에 굉장히 변화가 많이 오셔요. 그건 참고하시면 좋고요. 또 마인드도 내가 스스로의 마인드도 많이 바뀌거든요. 내가 조금 운이 바뀌려고 하나 왜 이게 생각이 많이 바뀌는 시기 있잖아요.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긍정적으로 바뀌고 또 경청을 하게 되고 뭔가 배우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바뀌시게 됐고요. 매사에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다가도 이때가 되면 아니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많이 바뀌고 이런 부분들을 생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작은 일, 작은 좋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생겨. 일테면 갑자기 누가 용돈을 준다든지 어린 사람들은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뭐가 해결이 된다. 해결이 같은 거 뭐 집이 팔렸다든지 이런 일들이 작은 일들이 소소하게 생기다가 크게 발전하시는 시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되게 부지런해져요. 그동안에 뭐 외사가 이렇게 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하고 막 이렇다가도 요때 되면 내가 왠지 부지런해지고 왠지 청소를 잘하고 왠지 더 적극적이 되고 요런 부분들이 운이 바뀌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이 안 되고 할 때는 더 까부러지고 얼굴색도 안 좋고 또 매 만나는 사람도 그놈이 그놈이고 그냥 내가 더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잘 생각해보면 운이 바뀌는 시기에 이상하게 오히려 내가 더 도움을 받고 있대거나 그리고 건강적으로나 굉장히 또 상승도 하고 마인드도 많이 바뀌거든요. 요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좋은 징조, 좋은 대운으로 가는 그런 문이라고 생각하셔서 더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꼭 대운 올해는 이민년에는 굉장히 성과를 많이 거두실 수 있는 그런 때가 될 거라고 생각드립니다. 남들은 다 취업했다는데 난 취업이 안 돼서 죽겠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해결했어. 대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야? 선생님, 네. 2022년 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운이 좋아지고 있다는 징조가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개운의 징조. 네. 전에 옛날에 제가 한 2년 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묻혀서 다시 한번 그리고 또 새로운 방법이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수 작업을 한다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체크상 네. 몇 가지 정도가 있나요? 6가지 정도? 네, 여기 체크됐는지 손가락을 한번 쳐볼게요. 운이 좋아지고 있다는 징조, 대운이 들어온다는 징조, 참 궁금하거든요. 이 징조 중에 하나, 내 주변, 인맥 정리, 사람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이런 정리가 들어간다. 그리고 자꾸 이 사람하고는 멀리하고 싶어,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아.
이런 느낌이 받는다라는 거죠. 그게 사람 정리되는 시기란 말이죠.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라. 옛말에 우리가 구간이 명간이란 말이 있는데 그게 틀릴 때도 있거든. 사실 사람을 바꿔주고 운의 기운을 바꿔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 내가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라. 두 번째, 자의에 의하든 타의에 의하든 환경 변화가 생겨요. 한마디로 내가 원하지 않는 부서에 갈 수도 있어. 그리고 나는 이동운이 없었는데 갑자기 다른 데로 이직을 하고 싶어. 자꾸 이런 마음이 자꾸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지. 아니면 인테리어를 막 바꾸고 싶어 집에. 막 침대 머리를 저쪽으로도 놓고 싶고 이쪽으로도 놓고 싶고 소파의 위치를 바꿔보고 싶고 자꾸 이런 인테리어 이쪽에 자꾸 손이 가진다. 아니면 집을 리모델링하고 싶어. 아예 다 뜯어. 그게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뭔가를 변화를 가지려고 하는 징조다. 그리고 얼굴색이 환하게 바뀐다라는 거지. 아니 얼굴이 환하게 바뀐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하잖아요. 뭐 얼굴에 뭐 뽀사시하게 뭘 발라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쌩얼이어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봤을 때 아우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되게 환해 보이네? 뭐 연애하니? 뭐 좋은 소식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얼굴이 환해 보인다.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좋은 일들이 생기기 전에 전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생각이 많아지면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도 부정적으로 가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다라면 작년에 올해 다시 내가 내후년엔 대운이 들어와 그러려면 긍정적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모든 생각들이.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이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조금 작은 안 좋은 일들이 잔잔한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툭툭 나를 건드려보고 시험을 해본다라는 거지. 이럴 수도 있어. 이게 좋은 일 들어오기 전조증상인가 보다. 일 뒤에는 좋은 일이 생기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전조증상이에요. 다섯 번째, 자주 웃을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웃을 일이 생겨도 내가 좋은 일이 생겨도 잔잔한 좋은 일이 생겨서 웃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대수롭지 않고 아 오늘만 즐거워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라. 아 이 좋은 일 뒤에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있을까?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꿔라. 좋은 생각하기. 아셨죠? 네.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변수로 100명 중에 한두 명은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걸 잘 견뎌내고 나면 그 뒤에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 광명이 비친다라고 하죠. 햇빛을 본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이 내가 심하게 확 하고 터졌어. 근데 자책하고 남 탓하고 내 탓을 하고 하다 보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란 말이죠. 우리가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호사다마. 이거는 원래 좋은 일 뒤에는 불행도 뒤따른다라는 뜻이잖아요. 마가 낀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해서 풍파가 따른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 호사다마라는 이 사자성어를 꼭 머리에 두고 아, 이 나쁜 일도 나의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한 전조증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생활을 하시면 정말로 좋은 대운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점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궁금증은 해소가 되셨어요? 저는 이제 손가락을 접었기 때문에 네. 저는 여섯 가지 다 해당됩니다. 받아 적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힘내시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시는 이민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